자, 이 맛이지. 짠. 어, 이거 안 했는데? 야, 안주 없어, 안주? 응? 뭐야 이거? 뭐야? 세 마리야? 세 마리예요, 한 마리 아니에요, 형님. 장이 좀 적네. 이 누구 코에 붙여요, 형님? 한치는 한치네. 맛있어? 맛있네. 야, 그럼 요즘 제주도에 한치 많이 나는데 잡으러 갈까? 지금요? 가면 되지, 밤인데. 근데 왜 안 취하지, 형님? 야, 이거 제로잖아. 자, 여러분들 제주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제주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바로 한치낚시 할 건데 한치낚시가 굉장히 복불복입니다. 많이 잡힐 때는 100마리, 적게 잡힐 때는 한 마리도 본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우선 배 타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포인트 도착했는데 한치낚시는 보통 이런 낙하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를 풍이라 그러는데 이 풍을 펴가지고 배를 천천히 흘립니다. 천천히 배가 흘러가면서 저희는 낚시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리다오 타고 갈 건데 오늘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 지고 있는데 보통 한치나 오징어류는 이렇게 집어등을 키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깜깜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누나 잡았어? 잡은 것 같은데. 과연? 나이스! 어, 누나 첫수했구만. 자, 근데 오늘 미도리 누나 온 이유는 그리다오가 미도리 누나 형님 배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에 진수했다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선물 준비했어, 누나. 짜자잔! 그리다오 진수 축하합니다. 선장님, 여기 아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유, 아유. 아, 너무 예뻐. 내가 한 담 한 담 만들었어. 와, 역시. 꽝이야, 샀어. 자, 그리고 오늘 복면 형님이랑 자갸꽃님, 조가보장 조과장, 헬다람. 자, 정훈이. 한정입니다. 오늘 많이 왔어요. 잡는 사람은 카메라 나오는 거고, 못 잡으면 한 컷도 안 나올 수 있어. 자, 그리고 한치채비는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라인에다가 뽕돌 달아가지고 쭉 가가지고, 애기에다가 학꽁치 포를 다는 걸 오모리그라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똑같은 애기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120g. 자, 이렇게 똑같이 애기에다가 학공치포 다는데, 자, 이 채비를 이카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담 없는 게 이렇게 로드를 이렇게 거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캐스팅. 자, 이렇게 집어등을 키지 않을 때는 바닥에서 문다고 하거든요. 자, 쭉 내려서 바닥 찍고, 자, 이렇게 두 바퀴 정도 감아줘요. 그리고 이 채비도 얍. 아, 누나 이거 사무장 잘하네. 이거 무슨 어라고? 그리다워요. 어, 이거 맛있는 건데. 어, 좋아. 자, 이제 집어등 켜지거든요. 약간 제아의 종소리 같네. 어, 켜진다 켜진다. 자, 집어등이 한 번에 안 켜지고 쪼르르르 켜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집어등을 키면은 이런 날치 같은 어종도 많이 오거든요. 자, 이제 집어등 다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낚시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입항은 한 4시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실컷 낚시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파이팅! 자, 왔다. 어, 다 왔다. 와우, 크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한치 나왔거든요. 잡았어요? 저 못 잡아서 아직 키트TV 못 나왔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안 잡은 거 맞죠? 야, 김정은 너 안 잡고 뭐하냐? 집안들이 똥 묻었나 봐, 형님. 아, 보고랑 나만 잡았다. 아, 복면 형님이랑 나만 야, 잡았네. 잡았다. 자, 첫 번째 한치 나왔는데 어이구 좋아. 한치가 다리가 짧다 그래가지고 한치라 그러거든요. 오징어랑은 조금 달라요. 이따 오징어도 잡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 있잖아요, 여기에 손가락 넣으면 무조건 잘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김정훈 어창 열어라. 예예. 예. 자, 키. 바닥에서 잡은 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탈락. 선생님, 왜요? 한번 해봤어요. 아, 나 진짜 역시 유튜버를 잘 알아. 선생님, 학공치포 하나만 주세요. 아이, 그 번데기 말고요. 아니, 번데기 말고. 야, 이거 디테일 봐봐. 이거 배고플 때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아요. 아, 몸에 안 좋아. 자, 그리고 이렇게 한치가 입질을 하면은 이 학공치포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이때 그냥 해도 되긴 하지만 갈아줘야지 또 기분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누른 다음에 촘촘하게 감아줘요. 아우, 작사장! 미역치예요. 자, 히트TV 미역치로 요번에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어, 가까이 오지 마. 독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우, 좋아. 어우, 작사장. 진짜 부담스럽네. 자, 작사장 한 마리 올라왔는데 조금 작네. 이게 딱 먹기 좋은 사이즈예요. 작사장 손맛이 어땠어? 애려요, 애려. 이제 가서 한 마리씩 물어봐요. 요게 한치라는 거예요. 이게 한치입니까? 아, 제주도에서 한치 개수를 셀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치 두치 세치 넷치 뿌꾸빠 뿌꾸빠. 정답이에요. 어, 여기 온다. 입질 온다. 히트! 나이스! 자, 나이스! 좋아. 아차가. 야, 화려하다 너. 자, 헬다람 축하해. 어, 야, 정훈이도 왔어? 나이스! 어,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징어인데? 오징어 잡았네. 자, 오징어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풀려가지고 킵해도 됩니다. 오른쪽이 한치, 왼쪽이 오징어입니다. 귀를 보면은 귀 크기도 좀 차이가 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죠. 복면 형님 히트! 자, 나이스! 자, 여러분들 지금 피딩이거든요. 지금 이곳저곳 장난이 아니에요. 뭐야, 조과장 또 잡았어? 좋아. 자, 이 한치 낚시는 협동입니다. 보통 바닥에 있는 한치를 집어든가 애기를 넣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자, 사장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히트작이야? 오케이. 자, 복면 형님 히트! 좋아! 막 나와, 지금! 와, 옆구리! 이게 뭐야? 오, 형님! 오, 형님! 형님, 이거 아닌데? 히트! 왔구나! 자, 한치! 어우, 작사장, 왜 이렇게 잘해? 오, 좋아! 이거 한치! 온다! 히트! 어우, 마구아, 지금! 어이구, 정말 잘하시네요, 진짜. 선장님,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다시 유튜버 인정합니다. 누나, 이거 밴드에 올라가? 올라가! 자, 여러분들, 그리다오 밴드 많이 가입해 주세요. 자, 이제 입질이거든요, 이게. 100%다. 예! 왔다! 그렇지! 한치! 자, 여러분들, 한치 또 나왔는데, 지금 쭉쭉 나와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자, 지금 이 낚시 때는 거치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얘는 약간 운영을 해줘야 돼요. 뭐야, 제대로 왔어. 자, 30m! 지금 한치 피딩이야, 피딩! 그렇지, 아차가. 자, 나이스 한치. 이빨 보이시죠? 약간 새 부리같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손 넣으면 잘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사이즈 너무 좋다. 누나, 무슨 오라고? 와, 민철아, 왜 이렇게 큰 거 잡았어? 진짜 크다. 물었다. 자, 20m. 나이스. 자, 이번에는 오징어. 자, 다 들어가. 박사장 왜 그래? 한치가 반갑다고 인사하네. 자, 지금 한치들이 15m, 20m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입질해야지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와, 방금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오징어 다리만 올라왔어요. 아직 살아있네. 이거 킵해야 되나? 자, 선생님 한 입 하실래요? 주세요. 바로 주머니에 넣는 센스. 왔어요! 19m! 한치! 믿을게. 거기서 말하세요. 아니, 작사장! 또 왔다! 아니, 왜 계속 오는 거야? 쉴 틈을 안 줘. 나이스! 좋아. 요번엔 오징어. 자, 오징어 하나, 한치 하나. 자, 들어가. 아, 챔질 너무 세게 했나봐. 또 오징어 올라왔어. 이것도 작사장 줘야 되겠다. 자, 복면 형님 히트! 맛소리! 한치일까, 오징어일까? 한치다! 나이스! 자, 저도 왔거든요? 자, 이렇게 감아버리면. 한치다! 아차가! 화 좀 고맙네. 어우, 잘했어, 엘다람씨. 야, 보고 왔어?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한치야, 오징어야? 난 한치였으면 좋겠는데. 난 오징어인 것 같아. 나는 한치지? 오징어, 나이스. 자, 이 오징어도 킵하기야. 아이고! 킵하래요. 자, 여러분들 중간 점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근히 많이 잡았어. 와, 많아. 자, 여러분들 한치하고 오징어하고 엄청 많아요. 좋아. 왔어요? 진짜 간간이 온다, 지금은. 얘는 한치입니다. 자, 그리다오 한치의 덮밥. 그리고 통찜까지. 와, 통찜 제대로다. 초고추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 바로 잡아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입질이 없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는데 지금 이 집어등에 나방이 엄청 모이거든요. 저리 가. 오징어야, 한치야? 한치야. 뭐야, 오징어잖아. 히트. 다시 피딩이야. 자, 35m. 사이즈 좋아. 자, 사이즈 좋은 한치. 형님 몇 m예요? 35. 자, 낚시로. 차차차차 오징어. 제대로 왔다. 한치다. 한치 하나, 오징어 하나. 자, 40m 지금 뭐 다 와. 한치. 얘 너무 작다 근데. 자,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자, 가라. 보면 형 낚시 담당 줘야 되나? 너는 그냥 편집이나 해. 다 왔다. 오징어다. 차차차차. 자, 오징어. 방구 낀다. 왔다. 아차차차차차차차! 한치! 오징어네? 바뀌었네, 올라오다가. 자, 액션은 이렇게 한 번씩 꾹 눌러서
로드 세워주고 내리고 요런 방식인데 요거를 너무 세게 하면은 아래 채비가 걸린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채비 걸리면 밑에서 절대 안 물어요. 형님 이건 뭐예요? 쌍둥이 진짜 리얼. 야 얘네 둘이 사귀나 봐. 우와 차가워. 진짜 이거 낚시 느나네 느나. 큰 놈인가? 큰 놈. 우와 나이스. 누나 왜 이거 밴드에 올리게? 이쁘게 찍어줘 그럼. 됐어? 자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다 갉아먹은 거예요. 장난 아니다. 자 이럴 때 한번 갈아줘야 돼요. 자 계속 온다 계속 와. 어우 야야야야야 그만 써 그만 써. 오늘 오징어도 나오고 간치도 나오고 다 나오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심 체크 릴이 있으면 수심을 그냥 재면 되는데 이렇게 수심이 없는 릴을 사용할 때는 색깔이 있는 오색 합사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세면 되거든요. 어우 크다 이거 크다 크다. 나이스 대망 한치. 아 역시 빠지지 않는 밴드 인증샷. 자 이것도 킵해 주도록 할게요. 뭐야 기다리면 와 기다리면 와. 얘는 오징어 같아. 작은 오징어. 이제 낚싯대만 만져도 아는 거지. 취소. 오징어. 맞다 맞다. 자 이제 낚싯대만 잡아도 알아요. 자 넣어. 자 사장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 운동 좀 하는가 봐. 오 좋아 좋아. 사이즈 좋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야 안돼. 괜찮아 고마워 분량 따줘서. 자 여러분들 최종 조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조항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는데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와 살벌하다 살벌해. 자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다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치를 잡았는데요 또 복면 형님이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보조 셰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치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치는 일단 배 쪽으로 놓고 배를 갈라줍니다. 가위로 하면 더 편합니다. 가위로 이렇게 배를 싹 갈라주고 먹이 안 터지게 조심히. 벌써 터졌던데. 괜찮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보조 셰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뼈가 있어요. 이런 얇은 뼈가 있으니까 이거를 약간 무늬 오징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형님? 그렇죠. 오징어류는 다 이걸 가지고 있죠 웬만하면. 근데 갑오징어만 모양은 비슷하지만 두꺼운 뼈로 돼 있고 양쪽에 있는 아가미를 떼주고 이렇게 됐으면 얼추 손질이 끝난 거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요? 보조 셰프가. 한치나 오징어류들을 보면 촉수가 있어요. 이 촉수에 안 좋은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보면은 이게 입이에요. 입 아주 그냥 쉽게 떨어져 이렇게. 그 다음에 눈 제가 그 이러면 끝이에요 형님? 이러면 끝이야. 자 잡아온 것들도 더 많은데 그거 다 이렇게 똑같이 손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한치들을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회로 먹어도 되지 않아요? 회로 먹어도 되지 당연히. 그런데 오늘은 내가 요리를 해줄 거야. 맨날 회만 먹는 거 지겹잖아. 아니요. 보조가 좀 이상한데요? 보조 셰프 보내자. 자 이제 한치를 한번 썰어볼 건데요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만 썰면 됩니다. 우리는 입이 크니까 조금 크게. 다리는 가운데를 살짝 갈르면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두세 개씩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손질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야채를 쓸게요. 야 오늘 둘이 하니까 요리가 좀 빨리 되는데? 대파 아, 먹기 좋게 아주 다 했어요 형님. 손만 슥슥 까면 되는 건데 형님.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으면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은 사실 비밀이긴 해요. 우리 집안 한 3대째 전통으로 내려오는 특제 양념인데 이거 공개해도 되나? 되죠 형님. 그래? 자 일단 고추장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두 번 넣고요. 자 매실 들어갈게요. 수도배 주세요 형님. 뭐하냐?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 오케이 스톱.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들 다음은 고춧가루 한번 넣을게요. 오케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 다음은 다진 마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요? 응. 일단 설탕은 솔직히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제 최고 비밀의 소스가 나옵니다. 형 이건 솔직히 이거 치드기잖아 형님. 골드가 안 맛있는 게 없죠. 오케이 스톱. 자 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스톱. 이걸로는 뭘 만들어도 맛있겠다. 자 일단 그러면 돼지고기를 좀 넣어서 먼저 익혀주다가 사실은 양념을 미리 재워두면 좋은데요 미리 재워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아주고요.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돼지고기만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한치가 메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또 좀 바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배어나지 양념이. 돼지고기가 더 천천히 익기 때문에 먼저 돼지고기 먼저 좀 익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 졌으면 야채도 다 넣어서 이제 이 양파랑 파에서 채수가 나와서 타지 않고 골고루 익게 해주면 됩니다.
자, 고추 투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치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완성되었는데요. 살짝 옆에다 놔두고 한치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너 아직도 계란 안 풀었어? 계란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네. 오, 이게 자랑할 일이야? 아니, 이거는 아니고 형님. 어떻게 잘 졌냐? 또 우리 훈이가 손목 단련을 평소에 많이 해서. 오, 단단해. 불 올릴 때 그거 해야 되는데. 빠요. 얘는 전기잖아, 형님. 피카 쭈 해야 되는데. 피카 피카. 아, 나 진짜 유튜브 못하겠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름을 좀 적당히 담길 정도로는 담아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데펴주고 있는 동안 튀김 옷을 입힐 거예요. 저는 오징어 튀김도 돈가스처럼 한번 튀김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우선 튀김가루를 입히고 그 다음에 계란의 퐁당, 이제 이렇게 빵가루를 돈가스 해주듯이 잘 입혀주면 돼요. 자, 이렇게 튀길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넣어서 튀겨보겠습니다. 기름에 조심히. 이 한치는 원래 부드럽고 얇아서 오랫동안 익히지 않아도 돼요. 자, 하나 완성. 자,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다 튀겨주면 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 이미. 무서워. 원래 튀김 옷을 입혀서도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요. 이건 좀 색다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별미로 돈가스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영양가 좋은 한치 가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복면 형님이 정성껏 준비한 요리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랬다, 종류별로 다 준비했네. 근데 얘 형님 고장났던데요? 정훈이. 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튀김부터 멋있지? 이거 무슨 소스예요 근데? 특별히 제조한 스위트 칠리 소스야. 제조 안 했어요? 같이 사러 갔다 왔고. 저 보조 셰프 새끼. 짠. 냠. 최. 형님, 얘는 최 아니잖아요. 냠. 냠. 쩝. 빵가루 입히니까 좀 다르다. 이게 일식집에서 하는 튀김 요리랑 달라요, 빵가루 입히니까. 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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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자, 두루치기는 고기가 일단 생명이거든. 와, 한치가 이만해. 짠! 한치의 탱글탱글함과 고기의 식감이 잘 어우러진다 해야 되나? 그리고 소스가 달면서 매콤해. 그게 생명이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 저희가 매번 사 먹었잖아요, 형님. 기성품물 양념장을, 형님. 밀키트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그 맛이랑 이 맛이랑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전 무조건 만들어 먹는 거 하겠어요, 형님. 그것도 맛은 있어. 근데 요거는 오늘 장난 아니야. 양념장 팔게. 뭐 들어간지 다 봤는데, 형님. 근데 우리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어제까지만 해도 못 잡는 사람은 한 마리, 많이 잡는 사람은 15마리 정도 잡았다 그랬는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날씨는 안 좋았는데 어묵은 저희가 가득했다는 거. 냠냠! 이거야. 자,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한치배를 타봤는데요. 지금 한치 시즌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잡는 재미, 먹는 즐거움 느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낚싯배 그리다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